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소호씨, 얼마 전에 그 변은정 선수가 MBC 예. 게임 스타리그 패자조에서 네. 안타깝게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게시판에 남긴 글을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그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네. 그 글 자체를 제가 좀 보니까 네. 역시 이제 변은정 선수의 그 꼼꼼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글이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성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더 많이 노력을 하겠다. 조금 노력한다고 다 되면은 인생은 정말 재미가 없을 것이다. 네. 명언 같아요. 예, 연습 많이 했나 봐요. 네. 예, 그 친구도. 예, 그래서 뭐 변은정 선수 그 글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네. 생각도 어른스럽고 예, 성격도 침착한데 그때 사실 경기를 박태민 선수가 펼치면서 네. 많이 당황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아마 큰 무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오는 부분인 듯한데 네. 앞으로 연습 많이 하고 이제 큰 무대에 자주 얼굴을 비치면서 그 변은정 선수도 그런 당황하는 면들을 줄여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변은정 선수의 말대로 참 인생이 너무너무 쉽게 풀려간다면 재미가 없겠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죠.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 오늘 또 교훈적인 내용으로 조회를 겸해서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수업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 오늘 일부 어바웃 리플레이에서는 최근 들어 연일 명승부를 연출을 하면서 아깝게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석패를 두 번이나 했었죠. 네. 예, 그 신데렐라 테란이라고 불리는 김현진 선수가 초대가 되고요. 네. 예, 이 김현진 선수의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2부 어바웃 리얼 게임에서는 오늘 그 초대 게이머인 김현진 선수와 그 다음에 박성훈 선수의 그 로스트 템플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하시면서 고수되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1교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명강사는 김현진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진 선수.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진행자 입장으로서 네. 얼마 전에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예상외로 일찍 탈락을 하셨는데 그때를 좀 돌이켜 볼까요? 저도 예상 밖이고요. 예. 뭐 일찍 탈락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다음 리그로 더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시간이 있게 된 것 같아서 더 기분 좋네요. 예. 글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네.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분석하기에? 소속팀을 이적하면서 연습장이 네. 굉장히 부족했었고, 뭐, 마음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집중력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집중력 문제였다. 네. 하지만 많은 팬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만큼 앞으로 또 벌어지는 다음 스타리그에서는 좋은 성적 거두리라 믿습니다. 예. 자, 오늘 김현진 선수와 함께 감상할 리플레이는 어떤 거죠? 예, 어바웃 리플레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현진 네. 선수의 그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3라운드 경기입니다. 박상익 선수와의 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1교시 어바웃 리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전 3라운드의 2차전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차전 때는 김현진 선수가 패배를 했었고 지금 이 시점은 이제 3전 2선승제 2차전에 접어들었던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김현진 선수의 진영, 그리고 위쪽 10시가 바로 박상익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맵은 블레이드스톤 버전 1.5. 자, 1차전 때 박상익 선수에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에 임하는 시점, 마음가짐이 어땠는지요? 첫 경기 때 이상하게 말려갖고 초반부터 끝까지 박상희 선수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굉장히 네. 쉽게 보내졌거든요. 네.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두 번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생각 많이 해갖고 왔는데 그 전략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네. 이 블레이드 스톰이 말이죠. 예, 요즘 저그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 앞마당에 그 12드론째 해처리를 짓고 그 다음에 러커나 뭐 스파이어를 지은 다음에 뮤탈리스크 생산 어느 정도의 뮤탈리스크를 생산한 이후에 바로 뒷마당 가져가면서 하이브를 그 올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테란 유저들이 더블 커맨드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그런 그 맵이거든요. 근데 김현진 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에서의 저그를 그 이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네, 블레스톰이라는 맵이 예. 뭐 물량전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예전에는 더블 커맨드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더블 커맨드도 하고 뭐 조이기 같은 전술도 많이 썼는데 네. 제가 보기에 요즘 추세로는 더블 커맨드류의 전술보다는
뭐 드랍십이나 아니면 뭐 가로 경우면 치즈러시 아니면 뭐 빠른 말에 벙커러시나 네. 그 초반에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왜 네. 그러냐면요 김현진 선수가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도 일단은 이 블레이드 스톰이라는 그 맵은 앞뒤 그러니까 본진 스타팅 포인트 앞마당 뒷마당에 안전하게 그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미네랄 그 확장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네랄과 가스가 있는 확장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제 저그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확장 기지가 있으면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유닛보다는 아무래도 드론을 많이 생산을 한다거나 혹은 뭐 해처리를 피기 위한 그런 그 전략들을 많이 생각해 오기 마련인데 네. 그 약점을 노린 그러니까 초반 공략이라든가 혹은 드랍십을 활용한 빠른 타이밍에 드랍십을 활용할 전략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 김현진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네. 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거라는 생각을 했나요? 머릿속에 그린 그 구도는 뭐였나요? 박상희 선수가 뭐 투해처리나 쓰레처리를 펴고 그 다음에 태클을 올려서 좀 늦은 태클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드랍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박상희 선수가 의외로 빠른 구드론 저원을 러쉬를 해서 처음에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예. 근데 구드론 러쉬가 피해를 받지만 굉장히 헝그리하기 때문에 제가 SCB 타격은 별로 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테크트리 올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서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상황을 보시죠. 지금 이게 구드론 저글링, 육 저글링 바로 나와서 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이드 스톰이 부자 맵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저그 유저들이 많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일단 가까운 굉장히 스타팅과 스타팅 포인트가 가깝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박상익 선수는 이 맵에서 연습을 많이 한 것이 티가 나는 것이 일단은 빌드를 갖고 온 것 자체도 빠른 그 스포닝 쿨을 통해서 네. 일단은 테란의 진영을 한번 찔러보고 그 이후에 이제 확장 가져가면서 천천히 경기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일단 들어왔던 저글링을 막아내긴 했어요. 예, 베럭스가 좀 늦은 셈이었죠. 약간 늦은 네. 것 같았어요. 자, 일단 초반에 들어왔던 박상익 선수의 공격을 막아낸 김현진 선수. 드론이 지금 한 기가 파괴된 것 같은데 이거 왜 죽었죠? SCV가 경찰 같은 SCV로 본진에서 저글링 막는 동안에 네. 저그 유저들이 보통 저글링 컨트롤 하기 때문에 SCV로 그냥 드론 찍어놓고 저도 마린으로 수비하고 예. SCV로 공격하고 그랬는데 드론에 하나 죽이는 성과를 올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초반에 입었던 피해라고 그러긴 좀 그런데요. 일단 초반에 돌아왔던 공격을 막고 난 다음에 이제 김현진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겠고요. 네,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네. 6저글링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저글링이 지속적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하니까 뭐 약간 놀랐을지언정 그렇게 큰 심각한 타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투해 처리 상태에서 드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주 부자인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투해 처리 테크 체제를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투해 처리 테크 체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맵에서 대부분 스파이어를 많이 짓는데 지금 박상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히드라리스크 댄을 지었습니다. 네. 이거는 머린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의 머린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방어를 해보고자 지금 저렇게 히드라리스크 댄을 지었는데 저렇게 히드라리스크 댄을 만약에 상대가 투해 처리 상태에서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 게 좋은가요? 지금 제가 투바락에서 아카데미를 빨리 올려서 뭐 스팀 러시를 한다든가 메딕이 추가하는 뭐 그런 러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테크트를 올려서 드랍십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네. 러커는 히드라도 별로 없고 러커 저글링이기 때문에 대공 능력이 없잖아요. 드랍십이나 레이스 같은 공격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현진 선수는 드랍십을 생각을 하고 상대는 히드레스크 된 그러니까 러커 체제라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박상익 선수가 가위를 낸 거고 김현진 선수가 주먹을 낸 겁니다. 예, 굉장히 그렇죠. 그쵸, 선택이 빌드 선택이 굉장히 좋고 여기서 러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러커의 드랍이 무섭거든요. 네. 그것만 잘 방어하고 드랍십도 잘 공격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스타포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 김현진 선수.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이 뒤로 좀 빠져봅니다. 자,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드랍십을 활용을 하겠다는 김현진 선수의 김현진 선수의 생각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상익 선수는 김현진 선수가 아직까지 뭘 할지는 몰라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린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머린의 액션을 보여주는 것은 김현진 선수의 이거는 트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도 트릭이에요. 드랍십이 나오게 되면은 드랍십에서 그러니까 본진에 있었던 병력을 드랍십에 태워서 본진에서 그 드랍십이 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 지역 앞마당 쪽에서 드랍십에다가 태워갖고 출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드랍십이 나오기 전까지 저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눈치를 못 채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런 마린 액션이었죠? 예, 심리전 같은 거죠. 네. 자, 벌써 스타포트에서 이제 드랍십이 생산이 될 타이밍이 됐고요. 예. 아, 뭐 나와 있었네요. 자, 머린들과 메딕이 타고 본진 쪽보다는 앞마당 쪽 성큰 콜로니 사각지대 쪽에 내리는 김현진 선수의 병력 다시 탑승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러커는 일단 저런 식으로 대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또 버로우하는 시간 동안에 머린 메딕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 드랍십 아케이드가 굉장히 효과를 볼만한 지금 체제가 됐고요. 이렇게 된다면 박상익 선수 저렇게 꾸준히 방어를 해가면서 해처리를 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파이어를 올려줘야 됩니다. 적정한 위치에다가. 자, 계속되는 드랍십 아케이드를 통해서 박상익 선수의 집중. 자, 한 대가 더 왔어요. 두 대. 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머린이 한 부대가 넘어가고 메딕이 지금 4기 정도가 붙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죠. 두 패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도 되고. 자, 그러면서 러커 잡아내고요. 머린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드랍스 공격을 할 때 드론 패를 주는 것도 좋은데 네. 의외로 건물에다 타격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필드가 되면 스펀지풀을 뿌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그 건물에다가 타격을 줄 때 만약에 히든리스크 댄과 스포닝콜 그다음에 레어 세트의 건물이 있다면은 그리고 또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주시자면은 어떤 게 먼저 파괴 대상 1순위인가요? 드론이 물론 굉장히 좋지만 드론 쪽에 적어도 중요하다는 말기 때문에 방어를 많이 해놓거든요. 예. 근데 좀 히드라덴이나 스포닝콜에 좀 무방비라서 한데 러커를 뽑으니까 당연히 히드라덴을 먼저 공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 선택에 따라서 지금 히드라레스크 댄과 스포닝풀까지 그리고 익스트랙트, 본젠 익스트랙트까지 파괴된. 예, 2등 많이 봐요 지금. 그렇죠. 이 정도면은 방금 이 드라시 두 대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승기를 좀 잡았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은 구석에 몰렸네요. 위쪽에 두 기, 아래쪽에 두 기가 있는데, 그걸 또 빠져나오고 있는 김현진 선수. 지금 드랍십이 아까 두 기였기 때문에 한 타임 더 올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고요. 또 그리고 스파이어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좀 조심하기 위해서 또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교차해서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서 또 태우고 다시 본진 쪽에 네, 러커가 세 기가 러커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내리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스파이어 올라갔으니까 드랍십 타이밍이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파이어가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테란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투 드랍십으로 굉장히 견제를 잘했고 네. 그 드랍십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스파이어 올려서 스포지를 생산하잖아요. 네. 가스도 부족하고 라바도 없기 때문에 마린이 그냥 조금만 더 뽑고 팩토리에서 탱크 추가해갖고 굉장히 빠른 타임에 조여야 돼요. 예, 지금은 조이는 게 낫다라는 거. 여기서 더 병력 모으기 위해서 혹은 또 이 스파이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상 병력 지상으로의 진출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드랍십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경기가 말려버리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은 병력 빠지면서 장렬한 희생이죠. 예. 분명히 효과를 봤었던 드랍십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박상익 선수는 현재 김현진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대처하는. 쫓아가는 예. 입장이 되어버렸고요. 사실 저그가 저렇게 이제 러커로 어느 정도 이제 테란의 병력을 못 나오게 하면서 그다음에 스파이어 올려서 드랍십 방어하고 그다음에 동시 두 군데 확장 뭐 이런 식의 그 확장을 해야지만 하이브테크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상태라고 한다면 박상익 선수는 스파이어에서 나오는 뭐 뮤탈리스크를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레데이트까지 개발이 된 것 같은 이 사이언스 매슬이 있으니까 뮤탈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 드랍 위주의 어떤 공격을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박상익 선수의 선택도 지금 러커 둘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을 하셨나요? 예측을 했는데 맵이께서 처음부터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진은 수비가 좀 허술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김현진 선수가 뭐
굉장히 물량 위주의 힘테란이긴 합니다만은 예, 본진의 방어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러커 두 개 허용을 그러니까 드랍을 허용을 하게 된 것도 지금 김현진 선수의 목표는 이렇게 드랍십으로 피해를 줬으니까 더 이상 저그가 자원을 못 모으고 테크트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테크 대기와 그 다음에 머린 함부대 가량으로 푸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러커 두 개의 드랍을 지금 허용을 한 겁니다. 네. 본진의 벙커는 이제 빈 벙커였었고요. 예. 뒷마당 멀티를 먹어서 네. 마린이나 이런 거 계속 생산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타이밍에 이렇게 타격을 입었고 저그가 다른 곳은 확장이 없다라는 것. 뭐 이번 그 2차전이었죠. 2차전은 승리를 좀 확신을 하셨겠나요? 지금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네. 박세훈 선수 분위기 많아서 이것만 이기면 이겼다고 생각하고 컨트롤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박상익 선수 공격을 꺼봅니다만 나왔던 러커들이 모두 잡히고 자, 이 타이밍에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병력을 네. 뭐 허무하게 잃지 않는 것. 네. 예, 지금만 조금 전에 싸웠던 장면이 예.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한 게임이지만 네. 거기에 신경을 써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김정민 선수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병력이 한 부대 이상 나갔을 때는 그 병력에 신경 쓰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 예, 병력을 집중해주는 타이밍이 예, 반드시 자신한테 그러니까 테란 유저들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그처럼 어택 땅 해놓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한다거나 드론 생산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저렇게 그 중요한 싸움을 해야 그러니까 자신이 경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싸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그 반드시 자기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네. 예, 김현진 선수의 얘기에서도 잘 드러났죠. 자, 그런데 박상익 선수는 A10쪽 섬 쪽에 확장을 시도를 했고요. 다시 한번 김현진 선수의 분진에 2기의 드랍이 됩니다. 박상익 선수도 정말 뛰어난 저그 유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 예,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테란의 예, 공격 오는 그 조이기 라인을 늦춰가면서 자신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테란의 자원 쪽에다가 피해를 주는 겁니다. 병력이 더 충원이 되지 못하도록요. 네. 그런데 이미 본진 위까지 올라와 있는 김현진 선수의 병력. 네. 이미 병력들이 조합된 병력들이 그 조합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지금 사이언스 베스는 파괴가 전부 다 됐습니다만은 지상군들이 많이 살아남은 상태고 컴셋이 두 개 났습니까? 네. 이런 입장에서 참 박상익 선수가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은. 지금 컴셋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이언스 배슬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터렛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박상익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 이제 박상익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명력을 모아놓고 있는 박상익 선수. 차근차근 진격하고 있는 김현진 선수. 박상익 선수의 진영까지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박상익 선수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 보이지 않네요. 예, 그렇죠. 뒤에서 탱크 몇 기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린 한 부대 정도가 계속 돌아다니는 데다가 야, 지금 컴셋을 딱 찍으니까 드론 지금 생산하고 있었던 라바를 전부 다 캔슬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린이 내려서 저 선멀티까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선멀티 정리하기 전에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예. 김현진 선수가 1차전 패배 2차전을 승리로 가져가고 이제 3차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 김현진 선수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특히 테란 유저분들께 네. 이런 것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드랍십 사용하는 거나 이렇게 물량전 맵인데도 드랍십을 사용하고 뭐 초반에 푸시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게임하면서 지금 이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를 잘 판단하셔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 정말 신경 쓰지 않고 그거에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이번 그 경기에서는 집중해야 될 것 이것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드랍십 활용? 처음에 드랍십 컨트롤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는 박상희 선수의 앞마당 공격을 할 때 저그 유저도 당연히 자기 앞마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덤벼거든요. 앞마당 파괴되기 네. 직전에 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 컨트롤 신경 쓰고 네. 신경 쓰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게임에서도 이기게 된 것 같아요. 네. 두 포인트. 예. 자, 이승원 씨께서 좀 정리를, 이번 경기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경기에서의 그 김현진 선수의 경기 운영을 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드랍십 두 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득을 챙긴 다음에 무조건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다음 공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드랍십 활용을 하면서 뒷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갔으되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조이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탱크 모아놓고 그 다음에 병력을 다시 구성을 한 그런 여러 가지 참 침착한 면들이 참 돋보였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리플레이를 함께 지켜보셨고 이제 두 번째 리플레이를 봐야 될 텐데 이 리플레이를 통해서 말하자면 예선 3라운드 3차전 경기 이 리플레이를 통해서 김현진 선수가 바로 MBC 게임 첫 번째 스타리그에 올라오게 되는데 네. 그 리플레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리플레이 나갑니다. 자, 역시 박상익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박상익 선수와 1-1 상황이 됐던 그때 시점이고요. 맵은 플레인스 뒤일 4막판 박상익 선수 아래쪽 5시 그리고 김현진 선수가 한신 쪽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1-1 상황 됐어요.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경기에서 3전 2선승제에서 1-1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네. 보통 생각들이 어떤가요? 마지막인데.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보통 많이 이기거든요.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예선전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경기를 하게 될 때는 침착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도박적인 빌드를 이럴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도박적으로 해요. 이렇게 3판 2승제로 하는데 첫 판을 지거나 이기고 두 번째 판 또 이거는 지고 해서 세 번째 판까지 오면은 네. 근데 보통 게이머들은 뭐 침착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안정적으로. 네, 저는 근데 좀 그걸 역이용해서 좀 도박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요. 예. 자, 이번 그 경기에서는 어떤 빌드를 구상을 하신 건가요? 사실 그 KPJ 이번 예선할 때 네. 저그 유저만 세 명을 만났거든요. 아. 처음에 장진남 선수랑 하고 두 번째는 준철 선수랑 하고 세 번째 박상희 선수랑 했는데 전부 다 세 번째 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총 이게 아홉 번째 판이거든요. 아. 그래서 8경기 다 다른 전술을 썼었어요. 아. 더 이상 쓸 전략도 없는 것 같아서 첫 번에 장진환 선수랑 했을 때처럼 그냥 쪼이기 하려고 했거든요. 네. 앞마당 쪽에 팩토리를 짓고 다시 밑에 내려와서 쪼이기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정찰을 당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했는데 네. 집중을 잘해서 이겼던 것 같아요. 예. 역시 집중력, 경기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김현진 선수는 이 플레인즈 투일 데저트 버전이 아닌 시절, 그러니까 정글판이었을 때도 이 맵에서 좋은 경기를 참 많이 보여준 적이 있는 테란 유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뭐 더 이상 전략을 쓸 게 없어서 안정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익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플레인즈 투일 데저트 버전에서 저그 유저들이 저렇게 해처리를 안쪽에다가 땡겨짓지 않거든요. 앞쪽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길이 그러니까 앞마당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길 사이에다가 두 번째 해처리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성금 콜로니 건설을 해가면서 경기 운영을 하는데 네. 박상익 선수를 일단 정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테란의 체제를 판단을 한 다음에 앞마당 언덕 쪽에 확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보통은 삼거리 쪽에다가 두 번째 해처리를 짓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 맵 같은 경우는 저그들이 로스트 템플에서의 12시처럼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해처리 올린 다음에 드론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바로 태그트리 올라가는 그러니까 3해처리 태그 체제를 많이 선택을 하죠. 자, 말씀하신 대로 박상익 선수는 삼거리 쪽에 짓지 않고 본진 쪽에 두 번째 처리 그리고 과감하게 앞마당 쪽에 앞 언덕 쪽이죠. 네. 처리 세 번째 처리를 건설을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빠른 배럭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해처리 상태에서 지금 스포닝 풀도 완성이 됐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한 14드론쯤에 앞마당의 언덕 쪽에 올라간 거죠. 네. 두개 상태 김현진 선수. 뒤늦은 질문입니다만은 김현진 선수는 박상익 선수를 어떤 저그라고 평가하고 계신지요? 박상익 선수는 일단 저그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소울 팀의 네. 조용 선수랑 보험가는 저그이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프로 게이머고 굉장히 경험도 많고 굉장히 뛰어나요. 판단도 되게 잘하고 근데 스타일이 소울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진 스타일이거든요. 대회 때 만나본 적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알려진 스타일이라서. 그게 바뀌지 않아서 아직은 좀 조용호 선수보다는 그렇게 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잘 알려졌나요? 그러니까요. 일단, 스타일이. 일단 저글링을 좋아하고요. 네. 예. 스타일이 그렇게 부자스럽지도 않고 예. 근데 선멀티를 즐겨 먹으면서 하이브 유닛도 잘 쓰고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자, 그 잘 알려진 지금 보니까 팩토리를 전진해서 예. 지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진해서 지었다기보다는 숨겨서 지었다는 생각이 맞죠. 그렇죠. 언덕 쪽에 이 저글링 한기가 박상익 선수에게는 정말 히어로로서 작용을 한 겁니다. 굉장히 지금 첫 보전에서 이득을 많이 봤죠. 앞마당 쪽에 김현준 선수가 워낙 더블 커맨드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블 커맨드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뛰어올라와봤는데 근데 사실 저글링은 팩토리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김현진 선수가 딱 걸릴까봐 지금은 취소를 한 상태죠. 해버렸죠. 저 순간에 아 그냥 지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뭐 그냥 취소해도 본진 아카데미를 빨리 올라가서 네. 취소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리해서 쪼개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은 안정적인 체제로 돌아선 겁니다. 아까 그 전진해서 언덕 쪽에다가 팩토리를 지었던 게 성공을 했다면은 보다 공격적이고 예, 보다 과감한 공격이 됐을 텐데 지금은 그 팩토리를 그 제 타이밍에 짓지 못하고 그 팩토리에서 나오는 그 어떤 탱크라든가 이런 유닛들을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머린 메딕 위주의 어떤 그 압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된 타이밍이죠. 박상익 선수가 알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 머린 메딕으로 지금 공격을 가는 것은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김현진 선수.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안순이 보여주기 위한 저글링이 지금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의 공격 진도를 선택을 하면 바로 달려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의치 않고 양쪽에서 덤벼드는 박상익 선수 마린과 메딕이 갈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머린 희생돼가면서 그 본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박상익 선수도 뛰어난 선수고 또 이 맵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테란의 체제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타이밍쯤에는 메딕 몇 기와 그다음에 머린 몇 기가 내 본진 쪽으로 압박을 올 거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식의 공격이 성공을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박상익 선수도 판단이 좋네요. 네, 안정적이라는 게 안정적인 체제라는 게 굉장히 단단한 면은 있습니다만 상대에게 읽히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파해하기 쉬운 전략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 팩토리가 취소가 된 게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이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초반에 압박을 가하면서 박상익 선수가 성큼 콜론을 4개나 건설했고 발업 저글링도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태프트레가 늦어서 아직은 그래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박상익 선수는 스파이어를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머린의 압박, 그러니까 압박을 들어갔었던 머린이 본진 안으로 후퇴를 하면서 박상익 선수가 저글링으로 결국 몰아낸 셈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이후에 김현진 선수의 경기 운영은 지금 보니까 커맨드 센터를 짓기 위한 움직임 같아요. 저 SCV는. 일단 초반에 마린 피해가 좀 있고 하니까 박상희 선수가 레어를 올리고 부탄의 너클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거 일단 방어를 성공하고 앞마당 멀티를 하고 네. 제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물량 인쇄를 하면서 네. 이 플랜트 맵이 섬이 4개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물량을 한번 밀어붙이고 기선을 제압하고 드랍십을 많이 쓰려고 했어요. 예. 근데 보통 일반 유저들은 그렇게 머린 피해가 좀 있고 난다면 허겁지겁 더 방어를 위한 병력을 좀 보충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 일반 유저들의 경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 오히려 더 확장을 선택하는 이 타이밍쯤에 방어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박상익 선수의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처리를 막지를 못합니다. 네. 분명히 머린 하나를 그러니까 머린의 초반 압박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너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분명히 스파이어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렇게 스컬지를 통해서 드랍시 방어를 하고 실제적인 공격 유닛은 지금 뮤탈리스크보다는 러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이런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현진 선수도 머린 한 기 정도, 그러니까 머린 한 부대 정도를 꾸준하게 움직여주면서 그 다음에 앞마당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드랍십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생각하는 편이 낫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기를 네. 운영하는 거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서두르다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박상익 선수에게 더 말려버리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침착해야 된다.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 네, 박상익 선수 막 지금 해처리 늘리고 있죠. 네, 7시와 7시 아번더까지
근데 이것을 그냥 이제 김현진 선수로서도 분명히 이 타이밍에 박상익 선수 여기저기 해처리 자리 깔 것이다 라는 걸 네. 알고 계시죠? 이 타이밍에 확장을 하는 걸 알고 박상익 선수가 확장력이 굉장히 또 좋거든요. 네. 물론 알고 있어서 압박을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제가 경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 마렌도 피해를 입고 마담월치도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푸시하는 척만 하고 아직은 예. 수비에 집중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확장 저지보다는 액션만 좀 보여준다는 김현진 선수의 판단. 예, 박상익 선수가 지금 해처리를 막 피고 있는 그러니까 확장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공격 병력이라든가 방어 병력들이 제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지금 김현진 선수의 지금 남쪽으로서의 진출, 그다음에 7시 쪽으로서의 진출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해처리 하나는 속절없이 파괴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러크가 도착하기 직전 스팀팩을 쓰면서 뛰어가는 김현진 선수. 네, 이렇기 때문에 김현진 선수가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건데요. 네. 박상익 선수가 저기에 지금 저 병력들을, 이 김현진 선수의 병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병력을 더 생산을 한다거나 혹은 이 해처리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금 해처리를 칠 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네. 그만큼 하이브가 늦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이브가 늦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벌써 사이언스 배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김현진 선수의 한 번에 조합된 물량들이 힘을 발휘할 시기가 충분히 온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일단 함부로 나오지 않고 꼼꼼히 점검을 해보고 후퇴를 퇴각을 선택을 하고 있는 김현진 선수. 네, 여기서는 못 움직이죠, 김현진 선수. 네. 쉽게 못 움직입니다. 나가려고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예. 유닛을 잃지 않고 저기에만 냅둬도 저거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아, 저곳에 마린이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오래 들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예. 저 병력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본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기지로 귀환하기 위해서 괜히 스팀팩 먹이면서 일렬로 달려나가다가는 지금 러커가 한 기도 아닙니다. 지금 세 기 정도가 되는데 일렬로 달려나가다가는 전부 다 몰살하기 마련이거든요. 차라리 저기에서 농성을 하듯이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은 분명히 신경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네. 신경을 많이 쓰는 동안에 분명히 본진 안에서의 이 확장기지는 또 안전하고 또 이 확장기지에서 채취된 자원을 바탕으로 그만큼의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그 유닛만큼의 물량을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네. 예, 쓸데없이 유닛을 소비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대체하는 편이 없어지는 편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네. 심리적인 양상으로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은 김현진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선수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병력을 갖다 두고 그러니까 소를 희생하면서 개를 얻고 있는 김현진 선수의 판단. 초반에 많이 불렸었는데 멀티도 파괴하고 또 박상현 선수가 하이브가 듣고 히드라라고 차단한 걸 또 들켰기 때문에 예. 아주 상황이 비등비등해 된 것 같아요. 예. 자, 박상익 선수가 여지껏 이제 공격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생각한 것이 앞마당을 파괴하기 위한 지금 드랍이거든요. 이것의 성공 여하에 따라서 정말 승부는 예,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목에서 마주치지 않고요. 안전하게 일단은 터렛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내리는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 이게 그냥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사이언스 매트릭스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쉽게 파괴가 됐을 텐데요. 이 네. 확장기지가 정말 무력하게 됐었을 텐데 탱크 한 기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또 한쪽에서 또 보충이 병력 보충이 됐지 않습니까? 탱크 그렇죠. 한 기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진짜 잘 막은 겁니다. 김현진 선수가 그 와중에 김현진 선수는 또한 박상익 선수의 앞마당 쪽을 공격을 성공을 그렇지요. 시켰어요. 예. 저그가 드랍이나 아니면 다시 테란이 공격할 때 뒤를 노리는 공격이 오면 예. 그걸 빼는 것보다 맞기 어렵다고 생각해도 무조건 공격하는 게 거의 좋아요. 오, 그래요? 네, 저그가 시간을 뺏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테란의 유닛과 싸움이 자기가 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공격을 하고 이쪽저쪽 신경 쓰이게 자기도 공격을 받지만 테란도 이쪽저쪽 계속 공격하면 테란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진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막을 막고 네. 공격 들어갔던 병력을 빼지 말아라. 이게 진짜 그 테란 유저로서 그러니까 테란 프로게이머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이런 식의 견제 공격들이 그러니까 요즘 저그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 국경력 상태에 영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갈래 드랍이라든가 지금 뭐 높은 하이브테크라든가 이런 견제 공격들이 많이 견제 능력들이 좋아졌거든요. 예. 예, 공개방을 가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견제들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즘 시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그가 공격을 오는 것은 어쨌든 김현진 선수가 얘기를 한 대로 분명히 저그가 자기가 확장할 시간을 번다든가 혹은 뭐 팩트리를 올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공격에 지나지 않으니까 네. 한번 나갔던 공격을 다시 되돌리지 말고 그대로 공격을 가는 것이 확실히 좀 낫다, 이득이 된다라는 사실 예,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수 토론이 결국 깨지 못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김한진 선수는 오히려 얻은 게 많죠. 예. 그 제가 그 말씀드리는 도중에 일어났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지금 앞마당 확장 기지, 그러니까 박상익 선수의 앞마당 확장 기지에 드론을 어느 정도 없애줬고요. 이건 다시 보충된 그렇죠.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옆쪽으로 옮겨가서 그쪽에 왼쪽에 있는 확장 기지에 있는 언덕에 있는 지우개까지 예. 예. 드론 캐를 양쪽으로 주고 있고요. 양쪽 언덕에 주고 있고 이러면서 중요한 것이 섬 확장 기지에 대한 타격을 주면서 셋에 있는 섬 확장 기지는 파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한 세 가지 공격을 성공을 시킨 김현진 선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본진 안에서 테크트리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좀 파워 있는 공격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예. 잘하시네요. 이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거. 예. 네. 많지 않은 거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나쁜 곳만을 골라서 공격한다고 그러죠? 네. 좀 뒤늦게 하이브가 올라가서 그렇게 눈치를 채서 가전 수락했거든요. 네. 스타커드 두 개 일찍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처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기어이 애처리를 깨고 마는 어린. 자, 눈치까지 다 챈 상황이다. 그리고 해처리까지 이 9시 이쪽에 있는 해처리까지 머리 한기가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결국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은 김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를 지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유닛의 조합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러면서 드랍십 진짜 잘 사용하는데요. 예. 네. 오. 이 동양 팀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현진 선수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임유환 선수와 같이 동문소학하면서 이 드랍십 활용하는 능력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네. 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네. 참 이런 경기 이렇게 잘하는 김현진 선수의 경기를 보다 보면 네. 참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아깝게 좀 탈락을 한 것이 좀 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자, 박상익 선수는 이제 하이브를 올리고 가디언을 뽑아냈습니다만은 김현진 선수는 이미 이제 대처를 해놨다고 그랬고요. 네. 김현진 선수 만약에 이 타이밍에 가디언이 저런 식으로 뒤에서 덮치면은 머린 메딕과 병력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가디언이 마린메딕에 굉장히 강한 유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싸우는 것보다는 뒤로 도망가면서 가디언이 다른 데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빠른 풀카우드로 이렇게 네. 시간을 벌고 사이언스베스는 레이스로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프렌트는 맵이 지금 유리해 보여도 테란이 마다멀티 이후에 멀티할 공간이 굉장히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멀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좀 유리했다 싶어도 자원이 고갈돼서 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스타팅 포인트나 아니면 섬을 꼭 저그만 먹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테란도 드랍스 활용하면서 뭐 선멀티도 먹고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돼요. 예. 가디언이 본진이나 이런 쪽에 와서 건물들을 파괴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마린으로 예. 오히려 유인을 해내는 해철이 지금 파괴한 숫자만 생각을 해봐도 한 4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초반부터 일찍 해철이를 그 여러 군데다가 폈고 거기에서 채취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예, 하이브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가디언이 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머린 메딕이 지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상대의 해처리를 파괴할 만한 타이밍은 어느 정도 지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지금 레이스의 클라킹을 개발을 하면서 레이스 그러니까 가디언을 맞대응하기 위한 유닛을 모아가는 선택이 확실히 지금 현명한 거죠. 사이언스 베스까지요. 예. 자, 이 타이밍에 만약에 박상익 선수가 이렇게 나왔다면 나도 어려웠을 것 같아서 저는 패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디언도 제가 테란 유저로서 느끼는 거는 디파일러와 러커 조합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정말 빠르고 강력해요. 예.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면 진짜 쉽게 경계를 그르칠 수도 있는데 가디언보다는 디파일러와 러커 조합이 굉장히 많이 무서워요. 예. 그 분명히 박상희 선수도 그 디파일러와 러커 조합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저렇게 가디언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김현진 선수가 동시다발적인 공격들을 자꾸 성공을 시키니까 디파일러 마운드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디파일러의 여러 가지 어빌러티를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병력을 조합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파일러를 생산을 하자면은 조합을 하기 위해서 러커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러커만 준비를 했다가는 사이언스 베슬과 그 다음에 다수의 탱크 조합에 그대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가디언으로 어느 정도 병력 없애주고 그 다음에 김현진 선수의 앞마당에 자원적인 타격을 준 이후에 뭐 디파일러 러커라든가 혹은 울트라리스크를 생각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틈을 안 주고 있죠. 예. 자, 김현진 선수의 병력이 계속해서 박상희 선수를 아픈 곳을 몰라서 공격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현진 선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불안한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마당 확장 기지 밖에는 지금 자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잠깐 지나갔던 교전인데 만약에 이 가디언으로 김현진 선수의 앞마당 쪽에 자원적인 타격을 주면서 김현진 선수가 이제 그동안에 모였던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닛을 한번 몰고 나올 때 그 몰고 나오는 유닛들만 잡아낼 수 있다면 박상익 선수도 이길 만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랬죠. 그런데 김현진 선수 이렇게 네. 또한 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저그 유저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미치죠? 예. 해처리만 폈다 하면은 그냥 유닛들이 올라와서 해처리 파괴하고 도망가고 예, 파괴하고 도망가고 이런 식의 경기를 펼치니까 박상희 선수 입장에서는 테크트리는 끝까지 올라갔는데 유닛을 뽑을 만한 여유도 없고 자원도 없는 겁니다. 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공격을 좀 계속 해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드랍십이 또 이쪽으로 와서 정말 흔들어 놓고 있네요. 네. 드론? 오! 신경 못 쓰고 있었죠.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타고 도망갑니다. 예. 단 한 마리의 마린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레이스까지 지금 예, 동원이 됐고 저 위치라고 한다면 해처리까지 사거리가 되거든요. 네. 지금 레이스로 울트라 건물을 봐서 네. 이제 또 체제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울트라 같은 경우 나오면은 테란 유저들이 굉장히 막 좀 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예. 있거든요. 당황하는. 꼭 예. 그거를 유닛으로 꼭 탱크나 마린으로 잡으려고 안 해도 이렇게 레이스 소수나 드랍십 소수로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울트라를 꼭 굳이 힘으로 상대할 필요는 없다. 예. 울트라를 힘으로 잡는 것보다 울트라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서 못 만들게 하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네.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배우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얘기와 마찬가지로 울트라를 나오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예, 이득을 테란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순식간에 이 가디언 다섯 개가 동시에 지금 이레니트가 걸렸거든요. 네. 저런 식의 어떤 컨트롤도 반드시 예, 연습이 뒷받침돼야지만 예, 저런 식의 컨트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나중에 어바웃 리얼 게임 2부에서 시작이 되면은 그 APM 그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한참 베넷가 어느 그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손 빠르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할 때의 예. 그런 그 빠르기를 어느 개수화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리플레이를 한번 제가 돌려봤었는데 김현진 선수의 그 손 스피드를 좀 돌려봤었는데 이 경기요? 예, 이 경기와 그다음에 이거 전에 있었던 블레이드 스톰 경기요. 네. 그 측정 결과는 제가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그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근데 또 그렇죠. 선수들의 입장으로서는 밝혀지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승환 씨가 또 덧붙여 주실 게. 그 손 빠르기가 반드시 실력과 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반드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예, 나중에 2부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쨌든 경기 양상은 지금 김현진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게 됐어요, 이제는. 예. 예, 확장기지 그 섬 쪽에 가져갔고요. 결국 울트라리스크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가디언만 없애게 된다면 김현진 선수의 이 조합을 당해낼 만한 조합을 저그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예, 뭐 김현진 선수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꽤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앞마당 미네랄이 이렇게 다 떨어지기 전에 12시 섬에 확장을 했거든요. 네. 그거 방어에 신경만 쓰면 거의 지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서 상대방이 확장하거나 그런 것을 방해만 해놓으면 된다. 네. 라는 생각. 꼭 힘으로 한 번에 다 몰아붙이는 것보다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생기를 잡아나가는 게 좋지. 막 한 번에 이기려고 하면은 조급하게 하다가는 경계를 그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김현예 말씀하시죠. 예. 김현진 선수가 예전 한참 그 더블 커맨드로 로스트에서 그렇죠. 승률을 올릴 때 그 아마추어 그러니까 배틀넷에서 공개방에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저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유행에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의 유행을 따라가거든요. 그때는 더블 커맨드가 유행일 때는 더블 커맨드는 한 방을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한 방에 많이 매혹이 돼서 그것 때문에 경기를 많이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권투 경기를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처럼 한 방에 상대를 때려눕히는 상대도 정말 매력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슈가레이 레너드라든가 토마스 헌즈 같이 이렇게 잼 날리면서 상대를 좀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네. 권투도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잔매. 예.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가 요즘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저런 식의 잔매를 때릴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임현 네. 선수가 그렇듯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김현진 선수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물량, 훈방 뭐 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이 경기를 네. 보니까 뭐 예, 김현진 선수 정말 단단해지고 있네요. 굉장히 기교파 테란이 됐습니다. 예. 예전에 KFC 4차 리그 할 때 거의 물량 위주로 게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이제 계속 그런 스타일 계속 늘어나가는 것보다 항상 변하고 다른 프로게이머들이 김현진이라는 프로게이머의 스타일을 모르도록 하는 게 되게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것이 롱런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자, 박상희 선수 울트라리스크를 뽑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 자, 저 울트라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테란 병력이 남겠는데요. 예, 그렇죠? 네. 메딕이 한 분의 이상 지금 되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저글링들이나 혹은 뭐 이 병력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저 병력들이 다시 다 살아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울트라 리스크를 전부 다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울트라 리스크 도란입니까? 자원. 그렇죠. 이러면서 김현진 선수 11시 쪽에다 확장 또 했어요. 예, 파란색 점들이 미니맵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11시 예. 쪽에. 자, 또 다시 한번 달려드는 박상익 선수. 메딕은 황급히 지금 대피를 했어요. 아, 이 메딕 굉장히 많네요. 네. 줄지어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레이스를 통한 견제. 참, 한 가지 유닛이 안 와요. 그러게요. 저 드론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 드랍십이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탱크를 동반한 한방 러시였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킹 레이스였을 때도 있고, 사이언드 배슬이었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었고. 예. 참, 많이 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드펀처였을 때는 어느 정도 그 특징적인 매력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승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 경기를 보고 나니까 김현진 선수가 참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올라왔던 예, MBC 게임 스타리그 1차 리그였는데 저도 참 많이 아쉽네요. 네. 뭐 역시 박상익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박상익 선수도 여러모로 참 뛰어난 예, 만능저구 유저거든요. 네. 자, 경기는 이제 중반에 치닫고 있는 상태에 김현진 선수가 승기를 이제 완벽히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스캔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미니앱상에 이제 들어오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김현진 선수 대규모 병력이 센터 쪽을 경유해서 7시 앞마당 쪽 또는 본진 앞마당 쪽 이제 뭐 고개만 돌리면 서로 맞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또 다시 한번 사이언스 베스를 통해서 드론 피해를 주고 있는 김현진 선수. 자,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박상익 선수와 김현진 선수와 예선전 경기 마지막 경기를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김현진 선수가 본선에 올라오게 되는데 자, 역시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이 경기에서 우리 테란 유저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점. 일단 꼭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 뭐 많은 네. 유닛을 모아서 저그를 한 번에 본진까지 밀어붙이면 좋겠지만 저그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잽을 날린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씩 드론도 죽이고 해체로도 피해 입히고 테란도 확장하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게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피해가 누적돼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짜증나는 그 저그 짜증나는 경기 운영을 해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이수원님께서 정리해 주셔야죠.
한 방을 노리는 테란의 시대는 이제는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에요. 유행이 예 저그가 그 테란의 한 방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테크트리를 확보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빌드라든가 전략들을 배웠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테란은 어차피 손이 많이 가는 종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예 그 경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유닛들 조합해 가면서 예 테란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그러니까 작은 공격들을 여러 번 성공을 시키는 그런 식의 경기 예. 운영을 하시는 편이 훨씬 경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는 이득이 많다는 얘기.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프로토스는 뭐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네. 예.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저그 유저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까요? 제가 테란 유저라서 저그를 잘 못하거든요.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스콜지나 디파일러 같이 그렇게 잘 쓰지 않는 유닛이 오히려 되게 많이 무서워요. 물론 적어도 물량도 많이 무섭고 테크도 많이 무섭겠지만 스콜지와 디파일러가 저는 제일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생각지도 못한 허를 찌르는 공격이 무서울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리플레이를 통해서 과거의 경기를 돌이켜봤는데 김현진 선수의 실제 또 경기 치르는 모습을 보셔야겠죠. 2부의 리얼 게임으로 박성훈 선수와의 경기.